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작업장. 그 중에서도 화재 폭발 사고는 특히 많은 인명피해를 났습니다. 화재는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있지만 폭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 따라서 각종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폭발 사고에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이것이 폭발하여 7층 높이의 창고 외벽이 모두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폭발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것 폭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창고 관리인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을 막을 정도로 이것 폭발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렇다면 다음 중 폭발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종이 펄프, 플라스틱, 옥수수 가루, 식용유, 화학 섬유, 스티로폼. 선택! 지워야 산다! 진짜 어려운데요? 오늘 뭐 한 문제라도 좀 지우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예. 저는요, 이게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6개가 다 폭발할 게 없어요 지금. 네. 현재 뭔가 자, 좀 수학이 들어주십시오. 예상 못하는 건데. 아이, 답이 보이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 조용기 씨부터 출발합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큰 거 하나 지워줍니다. 정말 큰 거 지워주십시오.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 정답인 거 같아. 이게 정답이고 어떡해. 설마요. 자, 설마. 옥수수 가루 조용기 씨. 봐요. 지우기. 미국에 맞아요? 진짜 큰 거 하나 해줬네 또. 아, 자리를 바꾸면 뭐 하냐고요. 조용히 사고로 치시는데. 우리 형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잘 하시다가 조이시다가 아니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날리실 때가 있어요. 아니 옥수수 가루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 난... 많은 게 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미국 그 외국 분들은 주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밀가루 종류가. 아니 가루가 왜 터져? 아, 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뻥이요. 자리 바꾼 뭐예요? 이래저래 아니 나는 농담 삼아 큰 거 해준다 그러고선 제일 안전한 거 같아갖고 뻔한 아닐 거 같아 말도 안 돼서 그랬는데. 와. 자, 왜 그런지 일단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이상하다. 터져. 위기 탈출 넘버 원. 오호. 다음 중 폭발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와, 저게 왜 또... 분진 폭발이란 곡물, 설탕, 석탄, 톱밥, 섬유 공장에서와 같이 가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공기 중의 분진이 분진 구름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적 스파크 또는 마찰열 등에 의해 착화되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분진 폭발은 연쇄적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요망되며, 일단 착화가 되면 폭발 종료 시까지 1초 미만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성 가루에 불과한 옥수수 가루도 폭발한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또 어떻게 폭발해? 분진 폭발은 공기 속을 떠다니는 작은 고체 알갱이가 적당한 농도 범위에 있을 때 저렇게 있는데 불꽃이나 정전기로 인해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03년 울산의 옥수수 저장 창고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분진 폭발은 왜 일어날까요? 커다란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이면 의외로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면 훨씬 불이 잘 붙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를 잘게 잘라 놓으면 공기 중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연료가 쉽게 기화되어 불이 잘 붙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최대로 적용된 것이 바로 분진 폭발인데 정말 가루가 폭발할까요? 서울산업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정밀한 실험을 위해 제작된 분진 폭발기에 분진을 한 스푼 넣고 안에서 가루가 날리도록 공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나고 실험 시작. 분진 구름이 만들어지더니 폭발. 오야. 와. 아, 강한데? 보셨습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들어가는 가루. 전기 스파크가 일어남과 동시에 화염이 일더니 위아래로 진동하며 와. 폭발. 종이 뚜껑을 뚫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만약 대형 저장 창고와 같은 밀폐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분진 폭발 실험. 먼저 대형 아크릴 박스를 만든 후 가루를 날릴 고속 선풍기를 넣어두고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박스에 넣은 가루는 톱밥입니다. 톱밥도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나물질을 아크릴 박스를 밀폐시킨 후 실험 시작. 선풍기 바람에 정신없이 회오리치기 시작하는 톱밥. 여기에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키면 오! 폭발. 야, 톱밥도. 자, 초고속 카메라로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순식간에 화염이 일더니 위아래로 진동하며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야. 이번에는 톱밥보다 더 고운 녹말가루로 해보겠습니다. 통 안 가득 부옇게 회오리치는 녹말가루. 스파크를 일으키자 역시 폭발. 더 큰 거. 엄청난 폭발의 힘 때문에 아크릴 박스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도대체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바로 표면적. 가루 한 스푼이 공기 중에 떠있을 때 전체 표면적은 무려 축구장의 3.7배. 공기와 접촉 면적이 매우 넓어서 산소가 훨씬 많이 공급되어 순간적으로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옥수수, 밀가루 등 가루가 많이 날리는 공장이나 알루미늄, 철과 같은 금속 가루를 다루는 화학 공장, 그리고 석탄 가루가 날리는 광산에서는 특히 분진 폭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1992년 한 금속 공장에서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가루를 비닐봉지에 넣던 중 비닐봉투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부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분진 폭발기 예방법.
가루가 많이 날리는 곳에서는 정전기나 불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용접이나 절단 작업에서 나오는 불티, 마찰열, 전기 스파크 역시 분진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루가 많이 쌓여있는 내부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물을 뿌려주면 분진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에 의해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녹말가루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처음 알았어요. 전혀 처음 가루 같은 그 녹말가루뿐만 아니라 톱밥까지도 엄청난 폭발의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야, 가루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저희들 알게 되네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 집에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제 가루도 조건이 일정 조건에 맞닥뜨리게 그렇죠. 되면 폭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자주 이런 폭발 사고가 그렇죠.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만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안 좋은. 예, 저희 제작진도 이 실험을 하는데 하루 종일 여러 번 반복 실험을 거듭해서 폭발 사고를 얻어낸 거지 한 번만에 성공을 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 한 번의 사고도 그치. 여러분들 치명적이죠.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고자 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제 친구네 옆에 있던 식당에서 밀가루 때문에 불이 났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그때는 작은 불이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아 이제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그냥 그때 넘어갔죠.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자,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선생님 또 이렇게 그럼 엄청난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그 시기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입니까? 공교롭게도 요즘과 같은 가을에서 봄 사이로 화면에서 나타난 옥수수 공장 폭발 사고도 12월에 발생한 것 같이 이 건조한 계절엔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또 축적이 돼서 이런 가연성 분진이 있으면 화재 폭발을 일으키고 이 폭발력이 지금 봤지만 이 엄청난 폭약과 같이 이상의 폭발력을 가져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섬유취급 공장에서는 이 연쇄 폭발이 나서 정전기로 큰 공장도 다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 현장이나 우리 가정과 같은 생활 주변에서 이 가연성 가루 분진들이 어디에 최적도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날리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죠. 네. 이번 이게 우리가 분진 폭발은 처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게 첫 번째 딱 풀려주니까 기억이 딱 나네. 또 시작이세요. 정말 뽕 터졌어요. 뽕.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안전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원!